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 전남대 병원 혈액내과 이재중입니다. 두발굴성 환우 여러분, 온라인 공개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한국혈액암협회 주관으로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아주 올해도 아주 유용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다발굴성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다발골수종이라는 것은 골수에서 다발골수종 세포가 증식을 해서 혈청이나 요에서 M단백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뼈의 통증과 고칼슘혈증, 신부전, 빈혈과 출혈성 경향, 감염 등이 초래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개를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이 개는 영어로 고칼슘혈증, 신부전, 빈혈, 골병변의 약자를 딴 것이 개가 되기 때문에 다발골수종의 증상은 클랩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은 M단백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단백질을 이렇게 전기영동해서 펼쳐놓고 보면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 되겠고요. 또 다른 혈액암 말고 다른 질환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이 감마 리전에 단백질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다클론성 증가라 하고, 이 감마 리전이 이렇게 깊게 스파이크 형식으로 높게 나온 것을 M단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혈청 단백 전기 영동에서 감마 리전 부위에 감마 부위에 M 단백이 증가되어 있고, 또 이것을 면역 고정 검사를 통해서 면역글로불린 G와 나무다 경세가 증가되어 있는 IgG 나무다 타입의 M 단백이 증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질세포 질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발골수종이 되겠죠. 이 다발골수종 이외에도 다발골수종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다발골수 더 진행한 단계까지 여러 질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2017년 데이터가 올해 발표가 됐는데, 1년에 1,6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통계상 유병수가 6,375명이 되겠고, 2020년 올해 예측하기를 한 1,900명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발골수 환자의 유병수를 추정해 보면은 전체 한 8,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다발골수종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이 증가되어 있고, 또 20년간 10배 이상, 30년간 50배 이상 급증한 이런 질환이 되겠는데,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발골수종 환자의 연령 분포는 평균 68세 정도인데, 이렇게 젊은 연령의 환자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발골수종 전 단계인 질환들을 각각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이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MGUS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자체로 단클론 감마병증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 기준으로는 다발골수종 이전 단계이고, 또 증상이 특별히 없어서 이런 환자들은 그냥 지켜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매년 1% 환자가 다발골수종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국내 단클론 감마병증 MGUS 환자들을 보시면 75세 이상에서 3% 정도가 이렇게 발견이 된다 하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증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거의 임상에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다발골수종, 영어로는 smoldering, multiple myeloma라 하는데,
이 환자들은 다발구시용 진단 기준에는 속하지만은 증상이 없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는 다발구시용을 진행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무증상 다발구시용 환자 중에서는 우리가 E20이라는 위험도 칭하를 하는데, 혈청 염단백 2g 이상, 그리고 혈청 유리경색 비율이 20 이상, 골수 형질세포 비율이 20% 이상 되는 환자, 이세 가지 고 위험자 중에서 그두 가지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실제로 이제 추적을 해보면 2년에 한50% 정도에서 다발구시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지켜보는 것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발구시용의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발구시용의 진단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데, 골수 내에 다발구시용 세포, 다른 말로는 클론성 형질세포가 10% 이상이거나 형질세포종이 있는 그런 환자에서 아래와 같은 다발구시용과 연관된 소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환자는 치료를 해야 되는 다발구시용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상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칼슘혈증, 심부전, 빈혈, 골융해성 병변 등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손상 증거나 또 기타 악성을 시사하는 한개 이상의 바이오마커 소견이 있으면 이 환자들은 다발구시용의 진단 네, 합당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발구시용 원인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핵에 노출된 사람들이 20년 후에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한다든가, 농부나 벌목공, 가죽제품 노동자, 석유화학 제품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발생률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발구시용 원인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 유해 환경 노출이 원인이 되지 않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 됐든지 간에 진단이 되면 병기라는 거죠. 1기, 2기, 3기, 4기. 다발구시용은 1기, 2기, 3기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병기를 구분하는데요. 혈청에서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혈청 알부민이 정상인 경우를 1기, 라고 하고, 이 혈청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3기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정된 국제 병기를 사용하는데, 이 3기 환자 중에서 PC 유전자 검사죠. 유전자 검사에서 고위험군을 가진 환자 또는 LDH가 증가된 그런 환자들은 진짜 3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1기 환자 중에서도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 표준 위험군이나 LDH 검사가 정상인 경우는 1기에 속하고 나머지 환자들은 2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에 따라서 생존율과 질환의 진행률이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진단이 되고 병기가 결정이 됐으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했을 때 우리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암이 다 유사한데요. 그래서 암이 전에 이제 M 단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M 단백이 50% 이상 감소된 것을 부분 반응형으로 partial response라고 하고, M 단백이 다 보이지 않는 경우를 완전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 단백이 25% 이상 증가하면 이 질환은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암과 유사한데, 다발구시용은 이외에도 더 세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90% 이상 M단백이 감소된 것을 영어로 VGPR, 아주 좋은 부분 반응이라 하고, 또 이리 클론성 형질세포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스트링젠트 CR, 우리말로 엄중한 완전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25%에서 49% 사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최소 반응,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세 전전 질환, 영어로 MRD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세 전전 질환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분화된 기준이 있는데, 미세 전전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골수에서 차세대 유세포 분석 NGF라는 기법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는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NGF 검사, 차세대 유세포 분석에서 클롱성 형제세포가 없는 경우를 유세포 분석, MRD 음성,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서 클롱성 형제세포가 없는 경우를 염기서열 분석, MRD 음성이라고 하고, 이 두 개에다가 우리 패시트를 하잖아요. 패시티를 해서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를 영상 플러스 MRD 음성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을 지속적인 MRD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세 잔존 질환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완치를 시켜볼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접근법을 보시면은, 다발구치종 환자들은 당연히 항암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죠. 또 그에 못지않게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잘 환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사무실 향상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발구치종의 이제 치료에 대해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1990년 중반까지 조혈 모습 보이시기나 기타 고식적인 항암제를 이용해 왔는데, 90년대 말부터 새로운 치료제들이 임상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리도마이드, 에날리도마이드를 근간으로 하는 면역조절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르테저미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테아점 억제제.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런 약제들이 가장 큰 근간을 이루어왔고, 그 후에 여러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메날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를 개선한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고, 또 포말리도마이드를 더 개선한 3세대 면역조절제가 지금 임상연구 중에 있겠습니다. 또 보르테조밉의 그런 신경학적 독성을 개선한 카필조밉이라는 약제와, 또 경구로 투여가 가능한 익사조밉이라는 약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가장 핫 이슈된 치료법은 단클론성 항체, 다라주마마 있고요. 또 엘로투스마, 이사투시멜이라는 이런 약제들이 있고, 또 고용암에서 많이 사용되는 면역관용 억제제, 체크포인트 억제제는 실제 다발구치종 환자에서 임상연구는 실패를 했지만, 또 다른 면역관용 억제제, 두발루막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지금 가장 현재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들은 면역치료제인데, 카티세포 치료제, 또 이종항체, 우리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라는 것과 약제와 항체와 약제를 이렇게 접합해 놓은 그런 약제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른 연자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 표적 치료제로는, 지금 또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셀리넥소라는 약제과 베네토클락스라는 약제가 있고, 뭐 멜플루페인이라는 약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발구치종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충분히 임상에서 우리가 이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약제들의 개발에 따라서, 이 시대에 따라서 다발구치종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이 됐습니다. 왼쪽에 보신 것은 국외 자료고, 오른쪽은 우리 국내 세계기관을 분석한 자료인데, 2000년, 10년 이전에 비해서 2010년 이후에 생존율의 급격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일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시면은, 2008년까지 2014년, 2015년, 16년도 보면은 연도가 감에 따라서 급격히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주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발구치종 환자분들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생존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존율의 향상을 기여한 또 다른 이면은 이 단일기관 분석에 대해서 보시면은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이 전체 환자 중 47.6%가 적극적으로 임상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임상연구 참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생존율 향상을 가져오는지 한번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기관 자료를 분석한 1259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임상연구가 가능한 그런 환자들은 전신 상태가 좀 좋은 상태죠. 그런 상태가 좋은 환자들이 임상연구가 불가능한 환자고 해서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환자 군중에서 실제로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비율이 30% 정도 환자가 참여를 했고, 69% 환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환자들이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약을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제 말고도 우리 여러 환자들의 지지요법이 아주 중요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뼈 질환이 되겠는데요. 대부분 다발골수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80% 이상이 이런 뼈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척추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척추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증 조절이 되겠고, 또 뼈를 강화시켜주는 약제, 적극적으로 통증이 심하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또 척추 성형술 같은 적극적인 그런 치료법이 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 조절이 되겠습니다. 통증 조절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당연히 통증 환자분들은 통증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찡그리고 계신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통증이 없는 모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약제를 복용을 해서 통증이 없이 사무치료의 향상을 가져오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뼈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로 척추 보조기 착용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척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들, 고정 수술 후에 한 2, 3개월 정도 착용을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하중이 가해지만 있는 그런 활동, 앉아있거나 움직일 때 착용을 필요로 하는 거죠. 평상시에 누워있을 때는, 집에서 쉴 때는 척추 보조기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척추 보조기 착용할 때 주의점 중에 하나는 누워서 착용하고 누워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물건을 들때 주의해야 될 것은 척추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물건을 들어야 되고, 척추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경우에 척추에 무리가 가서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이 다발골수성 골병변 중에 중요한 것은 병적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이 병적 골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환자, 그런 환자들은 예방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줘서 자유롭게 한다든가, 또이 오른쪽 대퇴부, 아까는 왼쪽 대퇴부가 있고요, 양쪽 팔을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뼈 강화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를 한달 간격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투여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적절한 식이능을 가져야 되고, 또 골병변을 보이는 환자들 투여를 하는데, 저칼슘 혈증을 예방해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반드시 복용해야 되고, 또 식이능을 모니터링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턱뼈, 앞골이죠. 앞골에 괴사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전에는 반드시 치과 검진을 해야 되고, 또이 만약에 발치가 필요하다 하면은 발치 전 3개월, 발치 후 3개월 동안에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약을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약을 할 때에는 한 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서 이런 앞골 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성으로 진단이 왔을 때 특히 이제 초기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사망할 확률이 한1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주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한36% 환자가
24% 동반 질환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염이나 기타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필요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이 흔한 부위가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감염이 의심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고, 또 예방적인 조치로 독감 예방주사 매년 맞아야 되고요. 폐렴 구균 예방주사를 3년, 5년마다 적극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기타 치료제를 할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치료가 요구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발골수용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까 반응평가에서 제가 미세 잔존질환 MRD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미세 잔존질환 이하까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환자들이 재발을 하지 않고 장기간 생존이 가능할 것이고, 또 환자에서는 완치도 되는 환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미세 잔존질환이 보이지 않는 MRD가 음성인 단계까지 치료를 깊숙이 치료를 해서 반드시 완치를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우 여러분, 지금 여러 문제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우분과 가족 여러분들이 혼자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한국혈액암협회에서 환우의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했던 화우 행사 사진인데, 이것을 국제 다발골수종 학회의 대표 사례로 이렇게 발표한 혈액암협회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 분들과 저희 의료진, 그리고 한국혈액암협회와 모든 분들이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사무 질이 향상이 되고 완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진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위원장 민창기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직접 큰 홀에서 대면을 해서 우리 다발골수종 환우분들께 저희들 내용을 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모이기가 어렵고, 온라인으로 최초로 한번 혈액암협회와 우리 연구회가 함께 구성을 해봤습니다. 행사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나눠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진단된, 처음 이제 발병을 해서 진단된 환자분들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를 주제로 해서 두 교수님께서 강의를 이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분들에 대한 강의,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그런 비이식요법 환자분들에 대한 강의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두분 교수님들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엄연석 교수님과 김기현 교수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엄연석 교수님부터 인사 말씀.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의 혈액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엄연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의 김기현입니다. 저희가 환우들 강의를 10여 년 정도 오랫동안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만나 뵐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2부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들께서 각각 15분씩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질문이 이제 사전 질문이 이제 저희가 받아서 정리한 질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의를 또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또
생기실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계속 받아서 저희가 강의가 끝난 후에 3부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 진단받은 다발구치형 치료와 이식요법입니다. 주로 그 이식 대상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치료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발구치형이 진단이 되면 무조건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발구치형이 진단이 되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시작은 증상 있는 환자인데 그 증상이란 것은 질환이 진행됐다는 어떤 증거가 보이는 경우에 골수소견이라든지 혈청의 M단백, 그 나쁜 단백 소견, 그 다음에 영상 소견으로 뼈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또 크랩스 사인, 아까 아마 강의 때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높다든지 콩팥 부전, 심부전, 빈혈이 있다든지 뼈가 파괴된 소견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능이 우수한 환자는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연령이 이제 70세 미만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65세여서 이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현재 이식 연령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도 치료라고 하는 초기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 한 다음에 자기 조혈물 세포를 넣어서 회복시켜 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관내 유도 치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 받는 치료인데요. 암세포를 최대한 없애서 이식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고요. 또 조혈물세포 채집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알트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70세가 넘거나 장기 기능이 나쁜 환자인 경우에는 이식 없이 그냥 항암제만 병합요법으로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할 때는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약제를 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 상태는 우선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신 활력 상태, 그 다음에 동반 질환, 폐가 나쁘신 분, 또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 당뇨가 있는 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이식이라든지 이런 치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제한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수치 이상을 확인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기를 설정할 때 알부민 혈청, 그 다음에 베타2 마이크로글로블린이라는 수치가 중요하고요. 젖산 탈수소 효소, LDH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하고 아울러서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봐서 고위험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14번 전좌라든지 14, 16 전좌, 17번 결손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고위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다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T라든지 자기공미 영상 MRI, 그 다음에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치료 약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리 소개를 받으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이제 저희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 이제 위에는 이제 외국 경우고요. 국내에서 보험 상황은 이보다 조금 늦게 몇 년 늦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국내 환자들이 혜택을 조금 늦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생존율 이런 것도 향상에 조금 외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세포 치료라든지 아주 다른 계열의 그 항암제들이 많이 발달해서 면역세포치료제, 면역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에 따른 다발구치형 생존율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생존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미국의 경우랑 따져보니까 미국보다 한 13% 정도가 2012년에 좀 생존율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약제 사용이나 치료가 좀 차이가 나서 환자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식 가능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이 소개하는 약제들은 미국에서 2020년도에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볼테조 및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이런 VRD라고 하는 이런 요법이 가장 많이 추천을 되고 있고 성적이 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볼테조 및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VTD라고 하는 요법이 보험을 받아서 이식 가능한 환자분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탈리도마이드 빼고 볼테조 및 덱사메타존 이 이제 V라는 것은 이제 벨케이드라고 상품명인데 그렇게 해서 VTD, VED 이런 것들이 이식 가능한 환자에서 보험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볼테조 및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덱사메타존 이런 약들 쓸 수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칼필조밉이라든지 익사조밉 같은 새로운 신약들 쓸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재발 세팅에서 재발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또 이런 그 VTD 요법에다가 다라투맵이라는 이제 항체 치료를 붙여서 면역 치료를 붙여서 하는 성적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관외유도 치료를 하고 아까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 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레날리도마이드, 익사조미, 볼테조미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요법으로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볼테조미라는 약은 형질세포, 이 암세포들을 직접 사멸하거나 종양혈관 생성을 억제하거나 이런 어떤 그 단백 사이토카인 생성 분비를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고요. 주사로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같은 면역 조절 약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경구 약제입니다. 그래서 경구로 사용이 되고, 네, 부작용은 탈리도마이드가 이제 신경 독성이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는 그 좀 향상시킨 그런 약물인데요. 신경 독성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효과가 이제 더 강력하고 포말리도마이드는 더 최근에 나온 것이고 더 효과가 강력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계열이고요. 탈리도마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1950년대 서독에서 임산부들이 이 약을 그 진정제로 먹고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귀형아 출산 때문에 퇴출이 되었다가 최근에 항암제로 다시 쓰이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을 보시면 이식 가능한 환자는 먼저 관외유도 치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VTD, VED 요법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약제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본인 조혈모세포를 넣어서 그 골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고용량 항암제는 멜팔란이라는 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설판, 멜팔란이라고 하는 약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요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요법, 유지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고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지기 치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관외유도처럼 좀 센 치료를 몇 번 반복을 해서 치료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약인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 이건 보험이 안 돼서 쓰기가 좀 어렵고요. 유지요법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지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1, 2년 또는 장기적으로 쓰게 되는데 아직 다 보험이 안 돼서 참 이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진단받고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치료를 계속 좋게 향상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 치료 반응을 이렇게 좁게 해서 치료의 깊이를 할수록 결국은 완치에 가깝게 또는 재발을 늦추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그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질환이 조금 더 이제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치료 반응이 좋을수록 점점 치료 효과가 좋아져서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일반 항암 치료보다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활력이 좋으신 분들이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이도 아까 70세라고 말씀드렸지만 7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70세가 안 돼도 활력이 나쁘시면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가이식, 자기 거를 자기한테 이식하는 거, 동종이식,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는 거 나눌 수 있는데, 자가이식이란 건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항암제를 세게 써서 내성이 있는 그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약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세게 쓰고 골수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대부분 말초조혈모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고요.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뭐냐면 조직적합성 항원, 사람마다 이제 이런 항원이 있어서 서로 다름을 인지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공여자, 가족 또는 타인, 또는 요새는 이제 반만 맞는 가족한테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한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함께 투입이 돼서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질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은 이식편대 숙주병 같은 것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위험도가 좀 높고요. 자가이식에 비해서. 이것을 이제 표준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임상연구도 주로 사용하지만 젊은 연령의 고위험 환자의 초기 재발이나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환자에서 구제항암요법에 반응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과정을 보면 조혈모세포를 이런 기계를 통해서 말초혈관, 그 중심정맥 카테터 같은 걸 통해서 채집을 해서 이렇게 질소탱크에다 냉동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것을 이제 침대 옆에 가지고 와서 녹여서 마치 수혈하듯이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조혈모세포가 환자 몸에서 회복이 돼서 이제 말초혈액에서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수판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혈모세포를 그러면 어떻게 혈액으로 골수에서 가져오느냐, 이걸 가동하라 그러고 채집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GC세포라고 하는 과립구 집락촉집 인자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항암제 없이 채집하는 경우 GC세포만 쓰고 그 다음에 항암제 없이 채집하면서 이게 잘 안되면 모조빌 같은 약을 추가로 써서 채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항암제를 같이 쓰면 사이클로포스몬마이드, 에토포시드 이런 약을 써서 같이 또 하면 효율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 항암요법 약제는 주로 이제 멜팔란, 부설판 같은 항암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약제 내성 암세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고요. 부작용은 골수 억제로 혈액 수치가 감소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고 수혈할 수 있고요. 위장관 부작용으로 오심구토, 전망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심장, 신장, 폐독성 가능성이 좀 있고요. 탈모라든지 내분비 기능 장애 2차 암 위험성이 약간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유지요법은 말 그대로 좋은 반응을 유지해서 질병의 진행을 방지하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왜냐하면 이 다발골수종은 환자가 좋은 반응을 있었다 하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유지요법 약제로는 이제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볼테조미, 익사조미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전부터 사용을 해왔고 대부분 다 근데 문제는 비보험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쓰진 못하는데 이런 약제들의 효과는 생존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사용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또는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은 이제 탈리도마이드나 벨케이드, 볼티조미븐 말초신경염을 일으켜서 굉장히 이제 신경독성 때문에 오래 쓰기가 쉽지 않고요. 레날리도마이드는 2차 암이 약간 증가하지만 생존율이 증가해서 치료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사조미븐 최근에 임상연구를 마쳤는데 뭐 위장관 계열 부작용이 약간 있고 생존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관의 유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초기 치료요법을 잘해서 생존율을 계속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초기 치료를 잘하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고용량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은 많은 신약들이 아까 소개가 됐지만은 신약 시대도 여전히 항암 치료보다 우월하다는 연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요법은 초기 치료 후에 재발이 많기 때문에 이 질환이 유지요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보험이 안 돼서 이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보험 문제 때문에 많이 사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인 치료 개선을 통해서 이제 환자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데 현재 이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치료를 향상시켜서 재발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서 생존율 향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 진단받은 이식 대상이 아닌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엄연숙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치료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약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식 대상이 아닌 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이식 대상이 아닌 환자들, 이제 현재는 70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연령이 더 적더라도 주요 장기의 기능이 나쁜 경우, 특히 심장이 나쁜 경우, 호흡이 나빠서 뭐 이전에 심한 폐렴을 앓았다든가 폐결핵을 앓아서 폐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고용량 화학약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고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다른 병 때문에 신부전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골수종 자체가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신장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한 일부 환자들은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들은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령도 많고 여러 가지 장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식 대상인 환자들보다는 조금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발골수종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65세 이상인 환자들, 최근에 70세 이상인 환자들, 이게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점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이라는 것이 환자분 치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65세 이상 미만인 환자들에 비해서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생존 곡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인 분들은 아주 초기에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65세나 70세 미만 환자들보다 여러 가지 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식 대상이 아닌 환자들 치료해야 될 때 약제 선택을 그래도 옛날에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약제 선택을 뭐 몇 가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전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신 상태라는 것은 연령이 건강하신 분들도 보통 80이 넘어가시면 젊었을 때보다 점점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질환도 생기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제 전신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 평가 도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골수종에서 만든 게 아니고 노인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암 환자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적용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연령하고 동반 질환 그리고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영위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옷을 입고 벗는 걸 혼자서 할 수 있느냐 뭐 또 혼자 장보러 갈 수 있느냐 혼자 산보를 할 수 있느냐 뭐 혼자 전화할 수 있느냐 은행 일을 직접 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약을 우리 골수종 때문에 쓰는 약 외에 다른 약들을 얼마나 쓰느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하나 평가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령이나 동반 질환들만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보호자들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가 환자의 치료 성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자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연령이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뭐 병원에 같이 와주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병원 치료하는데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차트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뭐 드물게 혼자 치료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병원에서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희는 병원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 계신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치료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데서 치료받는 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들 할때 사실은 병원이 가까울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이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환자분들이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잘 의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경구약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 옛날에 뭐 감기 걸려도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금방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주사를 맞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먹는 약을 주면 다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사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알고가 있는데 또 주사는 병원이 자주 와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환자분의 선호도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먹는 약을 주더라도 잘그 시간 맞춰서 잘 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은 오히려 주사가 나을 수도 있고요. 또, 예상되는 부작용,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당뇨 같은 게 있어서, 신경 부작용 있는 분 같으면, 신경 부작용 예상되는 약은 좀 피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고요. 또, 질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골수검사라든가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약제들, 이제 초치료에 쓰는 약제는 이 벨케이드, 상품명이 벨케이드인 볼테조밉하고 탈리도마이드는 요즘 초치료는 잘안 쓰는데 주로 레블리미드, 이런 약들,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 같이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음현숙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이 쓰인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식 대상이 아닌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여기 보면은 다섯 가지 조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도 나 있고 보험도 되는 약제들은 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테조밉하고 멜팔란, 프레드니솔론 이세 가지 약제를 같이 쓰는 이 주사약입니다. 볼테조밉은 그래서 주사약제가 기반이 된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레날리도마이드 상품명 레블리미드고요. 그 덱사메타존이라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는 것이고 이것도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두 가지를 이제 콤비네이션해서 병합해서 쓰는 게 이제 볼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이렇게 세 가지 쓰는 것이 국내에서 허가는 났는데 아직 보험은 안 됩니다. 요두 가지를 같이 쓸수 있으면 조금 더 장점이 있고 현재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보험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차로 쓰는 다라토모마비라는 이 약제가 1차에까지 사용이 돼서 이미 미국에서는 허가도 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요 다라토모마비라는 약제하고 요 위에 있는 삼재요법을 같이 한 것이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요 다라토모마비라는 약제에 요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쓴것 역시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가는 나 있어서 조만간 보험이 되면 우리도 이 약제를 우선적으로 쓸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약제들에 대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조금 오래된 거라서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데이터
레날리도마이드하고 덱사메터전을 쓰는 연구를 보여드리면 이게 두 가지 약제를 한 달을 한 주기로 해서 쓰는 약인데 환자분들이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아, 교수님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병이 이제 약의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질병이 진행해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중단할 때까지 계속 썼던 그룹하고 18개월만 쓰고 중단했던 그룹하고 보면 중단하게 되면 이렇게 생존 질병 재발 곡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용량 같은 걸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뭐 1년 이상 썼으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 좀 감량하거나 끊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 좋지만 상당한 기간을 쓰는 것이 요즘 더 결과가 좋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치료를 종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미국에서 된 연구인데 역시 세 가지 약을 쓰면 두 가지 약을 쓰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재발도 늦게 하고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조만간 이게 이제 우리도 보험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길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약제를 쓸 때 스테로이드라는 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굴이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얼굴이 많이 붓는다든가 살이 찐다든가 뭐 당뇨가 악화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일정 기간 쓰고 끊어주는 거하고 계속해서 같이 쓰는 걸 비교해 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는 비슷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중간에 스테로이드를 끊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역 약제인 다라투모발 같이 쓴 건데 역시 반응도 좋고 생존 기간도 월등하게 좋아서 우리도 조만간 이 약제들을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덱사메터존하고 레날리도마이드를 같이 쓴 경우도 역시 좋은 반응률도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생존 곡선을 보여줘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점점 우리 앞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로 진단된 이식 대상이 아닌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연령이 많고 동반 질환이 많아서 이것들 연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반 질환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들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기간의 치료보다 이제 지속적인 치료가 더 요즘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러시지 말고 가족들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잘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지 치료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잘 교수님들 강의 잘 들으시고 많은 궁금증 생기고 또 이런 그 질문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좀 질문을 받아서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별로 좀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상 환자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엄연석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좀 띄워주실까요? 예, 올해 10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했고요. 자, 이식 환자 중에 재발률이 얼마나 되고 재발을 막는 방법, 특히 이식을 하시고 나서 재발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답변 주시죠. 네. 뭐 저희가 희망사항은 모든 환자들이 재활 없이 완치가 되는 것이 저희의 희망사항이지만 뭐 안타깝게도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재발이 됩니다. 그 재발 자체가 뭐 1년 후냐, 뭐 5년 후냐, 심지어는 10년 후냐 이런 차이가 있고 대개 이제 80, 90% 환자들이 재발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발을 막는 방법은 아까 이제 저희가 강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요법 이제 이식한 다음에 유지요법이 지금 뭐 의학적으로는 제일 그래도 막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그 보험이 안 돼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유의해야 할 점은 이식을 하면서 뭐 이식 이후에 이제 보통 회복하면서 뭐 감염이라든지 전신 상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중요하게 되겠고요. 병원에 잘 다니면서 이제 뭐 사실 감염이라든지 뭐 다른 그 합병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시는 것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M단백이 1.14인 상태에서 자가주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후 검사에서 면역수치, 간, 콩팥 등은 모두 정상이나 M단백 수치가 0.33으로 떨어져 있고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레블리미드 약제로 유지요법을 권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의논한 바와 같이 비급여라 조금 수용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발을 늦추기 위해서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혹시 뭐 묘안이 있으신지요? 뭐 묘안은 없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사실 재발을 늦추기 위해서는 뭐 약을 사용하는 것이 유지요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리노마이드 레블리미드, 볼테조밉, 뭐 익사조밉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탈리도마이드가 뭐 신경독성은 있어서 신경독성이 이미 경험한 환자들한테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좀 싸고요. 그 다음에 레블리미드는 좀 더 고가고 신경독성이 없고 좀 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뭐 이런 약제를 쓰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제일 그래도 재발을 늦추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건강 관리 잘 해서 건강하게 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다음에 조금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장 질문에서도 이제 이 백혈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 손상 여부가 있는데 혹시 이게 현재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실제 임상 현장에서? 뭐 사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뭐 많은 임상 선생님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고 또 이제 그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포 사멸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여하는 그 세포 내 작은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어떻게 이제 타겟을 그러니까 목표를 해서 세포 암세포를 죽이고 뭐 이런 연구는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는 뭐 현재 알기는 어렵고요.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실제 쓰이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마 그 굉장히 아주 특수한 검사를 해야 이런 손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상이 많이 됐으면 세포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세포 사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식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량 항암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내성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암세포가 죽겠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세포도 일부 타격을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이식한 다음에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몸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도 뭐 일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시험관 내 그런 이제 연구 결과는 있을 텐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미토콘드리아 손상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어떤 진료의 뭐 약제 선택이라든지 어떤 치료의 결과를 그 반영하는 것은 아직은 그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유지요법으로 역시 이제 그 관심이 이걸 재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노력이 중요한데요. 레블리미드를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M단백이 지금 계속 0으로 완전 관의 상태라고 합니다. 수치가 이제 0으로 나오는 게 이 약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이식의 영향인지, 뭐, 요거에서도 궁금하시고, 그럼 언제까지 약을 복용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예, 뭐, 사실 그전 수치를 저희가, 제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M단백이 나왔다가, 이식 이후에 레블리미드를 복용하면서 뭐 없어졌다 그러면, 약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서 M단백이 조금씩 이식 이후에 유지요법 없이도 조금씩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연구들이 뭐 이게 지속적으로 쓴 연구가 많고요. 뭐 한 2년 정도 쓴 연구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중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거는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이유가 유지요법이란 것은 좋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계속 쓰는 것이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가 없으면 뭐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싼 약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 중지하느냐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언제쯤 중단할 건지는 뭐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6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데, 벨케이드 덱사메타존을 이제 그 이식 전에 투여를 받았고, 지금 체중이 한 10kg 이상 이제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이제 고통인 것 같은데요. 자, 이식하고 이제 네 달이 지난 시기에도 계속 몸이 붓고 몸무게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원인과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식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사실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용량 치료가 내 몸을 이제 다 훑고 지나간 셈이기 때문에 내 몸의 장기들, 모든 장기들, 그 다음에 뭐 위장관,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중요한 기관들 심장이니 심콩팥 뭐 이런 장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부종이 이식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은 너무 심하면 우리가 이뇨제를 좀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사실 식이요법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사실 제가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식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기 기능의 손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환자분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좀 될 수 있어서 우선은 뭐 다른 문제 장기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어떤 그 몸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이상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너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이뇨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저녁에 뭔가 좀 음식 먹는 거 이런 습관 짜게 먹는 거 이런 굉장히 이런 다양한 것들 음식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조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같은 환우분인 것 같아요. 이식을 했고 20일째 골반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고 걷기 힘들 만큼 허리 밑으로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 원인과 해결 방법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뭐 이것도 사실 상태를 잘 모르니까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식하고 회복될 때는 우리가 보통 그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란 단백질이 나오고 하면서 조금 이제 미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골반 부위나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또 환자별로 기존에 이제 골반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우리가 뼈에 이상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골반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들이 이제 회복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고요. 역시 이것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요 정도 지금 정보가 워낙 이제 제한적이라서 네.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도 사실은 이제 설사를 한다는 건데 위장, 대장, 내장이 모두 정상인데 이것도 사실 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뭐 대장 내시경으로 모든 게 다 커버될 수 있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대처 방법은 여기서는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식을 한 후에 이제 회복기간 그리고 관찰 및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좀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좀 간단히 어떻게 예, 간단하게, 회복기간은 얼마나 예. 보면 될까요? 이식한 다음에 우리가 뭐 혈액 수치 회복은 한 1, 2주 정도가 지나면 백혈구가 올라가고 3주 내에 혈수판이 회복이 되고 예, 이제 혈액 수치 회복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회복이 되면 이식실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잘 드실 수 있고 뭐 설사한다든지 몸에 이상이 없으면 퇴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다니면서 혈액 수치 회복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뭐 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가이식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필요한 약제 드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식 이외에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는지 뭐 이거는 쉽지 않은 대답인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식할 대상이지만 이식을 안 하고 공고요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뭐 좋은 약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면 이식 이외에도 다른 약들을 아주 좋은 약들을 써서 이식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일단 국내 현실이라면 현재는 뭐 이식 대상이 되는 환자분 중에 이보다 더 효과 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단 이식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식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M단백 수치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나요? 뭐 이건 뭐 당연히 M단백 0으로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또 생각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식할 때는 뭐 M단백 수치 갖고 뭐 보험을 따지진 않고요. 네. 이제 M단백 수치가 좋아져서 반응이 좋을수록 이식 후에 성적이 좋다 하는 연구들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낮추는 것이 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높은데 이제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를 하시도록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레스테롤 좀 타이트하게 조절해야 되나요? 이식 후에? 뭐 이식 후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져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권고받은 우유 섭취량하고 계란 섭취량 자체는 사실 그렇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이 정도 드시는 것이 뭐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칼슘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식이요법으로 이 정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유지요법에 대한 얘기인데 탈리도마이드 유지요법입니다. 이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 확률이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그동안 뭐 한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뭐 알고 있는 사실인데 탈리도마이드를 이식 후에 복용을 하면 복용하지 않은 분들보다 무진행 생존율이 증가가 있고 또 일부 생존율의 증가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는 복용하는 것이 재발 확률을 조금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근데 탈리도마이드가 이제 신경독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존의 신경독성이 많은 분들은 사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또 유지요법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식하고 나서 레블레미드가 좀 고가 약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으면은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하시죠? 선생님들도 네. 당연히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있어서 좀 이제 들어서 그게 사실 좀 고민이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강보험에서 좀 이것이 이제 유지요법이 이식 후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그 연구의 차원에서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유지요법이라는 게 좀 오래 드시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재정,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좀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뭐, 재발률은 아까 얘기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종이식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 아, 여기 이제 3년 전에 진단을 받고 또 재발을 하셔서 다시 이제 2차 이식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숙주 반응이나 재발이 없고 다행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재발이 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뭐 사실 이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면서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동종이식은 뭐 사실 감염 우려라든지 이런 그 자가이식보다는 합병증에 그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이식근대 숙주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이제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래서 감염이 안 되게 하려면 뭐 건강 상태 잘 유지하고 영양 상태 좋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그렇고 또 식습관 또 잠자는 거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다발골수염 치료가 이제 다 발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지금 발전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5년 전 혹은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전 속도는 또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식까지 마쳤어요. 마쳤고 다 좋아졌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압박 허리 골절이 지속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요? 뭐 저런 경우에 이제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압박 골절인 경우에 우리가 척추 성형술, 인공 시멘트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부분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픈 경우에 통증의학과에서 이런 신경차단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뿐만 아니라 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잘 좀 상의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각제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제 그 통증 전문가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엄연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김기현 교수님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그 질문이 이제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VTD 요법 다들 아시는 이제 벨케이드,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을 받고 N단백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고 이제 향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N단백 수치는 이제 따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지 않는, 요새는 되게 앱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N단백 수치가,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고 계산되는 것인지 좀 쉽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M단백은 저희가 전기영동이라는 거 해서 우리 그 젤, 그러니까 우무처럼 이제, 묵 같은 데다가, 묵 비슷한 형질 가진 데다가 단백질을, 혈청을 넣어서 전기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그 M단백을 측정하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그 측정하는 기기로 측정을 해서 수치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면역글로불린 수치는 수치로 보통 나와서 환자분들이 앱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M단백 수치는 따로 이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인데 수치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단백질 중에서 그 M단백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 숫자를 직접 보여주는 병원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계산하시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수치. 네, 칼슘. 네, 칼슘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위 뼈주사라고 보통 말하는 조메타나
파미드로네이트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그 뼈를 뼈가 녹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오히려 또 칼슘 수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작용도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혈중에 단백질 수치가 낮으면 칼슘 수치가 좀 낮게 나옵니다. 칼슘이 이제 단백질에 붙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온화 칼슘을 재면은 정상인데 전체 칼슘 수치를 보면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뼈주사들을 맞을 때 칼슘 수치가 낮으면 칼슘제나 비타민 D 같은 걸 같이 복용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콜레스테롤 또 질문인데요. 콜레스테롤이 약간 이제 초과했는데 이 전에는 이제 괜찮았다가 항암 치료를 하고 나타났는데 이제 이건 뭐 항암 요법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지요? 지금 덱사메타존이란 스테로이드를 쓴 부작용으로 이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이 걸리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과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조금 과해져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조금 올라가 있는 정도는 괜찮지만 장기간으로 높을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제를 같이 쓰는 것도 좋고요. 고지혈증 약제가 뭐 모든 여러 가지 암에서 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도 일부 있어서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뭐 고지혈증 약제가 필요하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딸꾹질이 또 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스테로이드 때문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때문에 딸꾹질이 나는데 보통 덱사메타존을 쓰면은 그 덱사메타존이 약효가 한 이틀 정도에 3일 길면 3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딸꾹질이 많은데 딸꾹질이 진짜 길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을 마신다든가 뭐 소흡을 참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안 되면 근위안제 같은 것을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근위안제도 부작용으로 조금 처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뭐 꼭 너무 심한 경우는 써볼 수는 있습니다. 네. 식품은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추천하는 건 골고루 먹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기피를 해야 되는 식품이 있는 건 아니고 뭐든지 집중적으로 많이 먹으면 식품도 양리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뭐 먹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영양은 식사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역시 골고루 다양하게 단백질 섭취를 풍부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신장에 아밀로이드가 있고 이제 골수 검사에서 암세포는 상당히 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를 해서 이식을 했고 2년 완전 관인데요. 쌓인 아밀로이드의 50%는 흡수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 수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좋아진 환자들도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몇 퍼센트가 없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저기서 50%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혈액학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의 한 50% 정도는 실제로 아밀로이드 증상 자체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라는 말을 들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50%가 흡수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50% 이상 좋아진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아마 같습니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람다 카파가 조금씩 증가했는데 재발 징조로 봐야 되는지요? 우리가 이제 카파 람다가 비율을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다 증가된 경우는 몸에 염증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신기능이 조금 나빠져 있는 경우에는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올라가 있는 건 재발 징조가 아닙니다. 한쪽이 이제 병이 있는 쪽이 람다가 많이 올라가야지 오히려 카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변해야지 이제 재발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고 둘 다 올라가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수 검사의 수는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진단할 때 한번 하고 치료 끝나면 한번 하고 또 재발하면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환자분들이 또 골수검사를 통증도 있고 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의견도 다르고 실제로 환자들 볼 때마다 하는 것도 다르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고 또 환자분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몇 번을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시작할 때 치료 끝나거나 아니면 관내가 왔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식 환자지만은 이제 치료법으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요법을 치료받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고령 환자들이 그좀 받는 요법 아닙니까? 예. 알디라고 하는 요법인데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손가락 마비 현상이 일주일에 1회 정도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요? 아니면은 방법을 혹시 해결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환자들도 상당히 이제 우리 마비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손이 근육이 이제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흔히 굉장히 흔히 보는 부작용입니다. 또좀 자주 생겨서 하루에 몇번 생기는 사람도 있고 환자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사실 이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장기간에 짧은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레블리미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덱사메타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고용량으로 두 가지 약을 계속 유지해야 될 정도의 상태라면은 뭐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환자분이 치료한 지 오래돼서 이미 관내가 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것 같으면 뭐 덱사메타존을 끊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레블리미드 용량을 좀 줄여본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알디요법 알디요법은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쓸수 있는 약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라는 약제가 이제 레날리도마이드 개선한 약제인데 그 약도 쓸수 있고 또뭐 카필조미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재발했을 때의 약제는 다음 주에 우리 김진석 교수님하고 또 강의가 있으시니까 그때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3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고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졌다고 하시는데요. 좁쌀만하게 다리와 얼굴에 빨갛게 생기고 넓은 면적으로 멍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는데 이제 혈소판 수치가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치료 방법은 없는지요? 이게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는 건 이것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멍이 잘 드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멍도 잘 들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가 우리 거의 모든 치료에서 사용되는데 또 그만큼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소판 수치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5만 미보다 높으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아주 낮을 경우는 수혈이 필요하고 혈소판을 올릴 수 있는 뭐 촉진제가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굉장히 힘들고 환자분이 치료가 잘돼 있는 경우 같으면은 용량을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뭐, 이제 질문은 이제 이것보다도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봐주시죠. 이제 단백질 보조제, 콜라겐 같은 건강 보조식품 섭취 여부와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사는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단백질 보조제는 이게 무슨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저는 특별히 단백질 보조제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콜라겐은 뭐, 여성분들이 요즘 미용 효과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특별히 골수종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또 이제 상당한 건강 보조 식품들 중에서 상당수 약들이 보조 식품들이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할때 항암제하고 서로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항암 치료할 때는 몸에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를 준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치료에 방해가 된다든가 약효를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뭐 치료하는 시점에서 좀, 제때 약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고요.
운동 강도는 제일 좋은 건 걷는 운동이고요. 그럼 산에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에 올라가시는 건 좋은데 산에 올라가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시면 골절도 생기고 미끄러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꼭 산에 올라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골프 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는 이게 휘두를 때 상당히 그 척추 같은데 힘이 많이 가해져서 압박 골절 같은 것들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보통은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요가나 스트레칭 이것도 가볍게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보통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강도로 하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거운 걸 든다든가 그런 운동들은 피하시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운동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항암 치료 전입니다. 지금 새로 진단 받고 치료 전인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독감 백신 아닙니까? 독감 백신 맞아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방접종은 하시는 게 맞고요. 독감 백신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저도 너무 늦음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망 환자들 보고가 돼서 잠시 한 일주일 정도는 중단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봐서 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수치가 다시 이제 백신을 맞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폐렴 백신도, 폐렴 구균 백신이죠. 은밀하게 말하면 폐렴 구균 백신도 맞으시는 게 좋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가 백신하고 13가 백신이 있는데,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23가 백신을 나중에 맞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간염은 보통 우리는 특별히 뭐 진단받아서 간염 주사를 맞는 건 아니실 거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간염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 이제 옛날에 간염을 알았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방적으로 간염, 비형 간염 치료를 예방 치료를 한 2년 정도 하는 것이 요즘 보험이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완치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치료를 중단하고 잘 지내시는 분, 치료를 이제 완전히 완료한 거죠. 종료하고 지내시는 분들 중 혹시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예를 좀 들어주시죠. 제가 저한테 이제 완치율을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보통 답변을 할 때 골수종은 이 뿌리가 잘 안 뽑히는 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병들은 5년 지나면 이제 완치 판정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5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병은 5년 지나도 재발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을 아마도 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5년 됐다고 이제 안 오셔가지고 한 3, 4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심하게 재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골수종은 몇 년이 지나면 완치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병원 환자들을 한 20년치 환자분들을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치료 안 받으시면서 외래 한 1년 한 번 오시든지 아니면 안 오시긴 안 오시는데, 그 저희가 생존 조사를 요즘에는 그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안 온 걸로 봐서는 아직 생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완치, 치료를 중단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몇 년 동안 이 약 쓰고 있으면 또 신약이 또 하나 나오고, 그래서 지금 25년째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그 비율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84세 어머니신데요, 환자분이. 레날리도마이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과 피부 발진이 생겼고 암 수치 아마 M단백인 것 같아요. 이게 급격히 올라서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약물 부작용인지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허리 통증은 약물 부작용은 아닐 거고요. 병 때문에 이제 그 골절이 있든지 아니면은 압박 골절이 있든지 뼈가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거고, 진통제로 안 들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척추성형술 같은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요즘 척추성형술은 뭐 개인의원에서도 다른 원인으로 생긴 척추 통증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부 발진은 레블리미드 때문에 또 올 수가 있고, 또 레블리미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보조적으로 아스피린도 쓰고 그 우리가 곰팡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도 쓰고 뭐 그런 약제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 때문에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쓰는 약제들을 먼저 끊어보고 그래도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블리미드를 일단 중지해서 조금 피부가 좋아지면 용량을 낮춰서 쓴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84세시면 사실은 제가 뭐 90세 넘은 분도 항암 치료를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의 의지가 있고 보호자분이 잘 도와주시면 뭐 볼테조밉이나 아니면 포말리도마이드 같은 그런 약제들도 용량을 좀 낮춰서 써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72세 환우분이신데요. 벨케이드 알켈란 소론도로 처방을 받고 치료 중이신데 보통 벨케이드 덱사메타존 약제를 처방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령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시 72세 환자분이신데 이식치료가 어떻게 가능하신지 한번 경험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70세 넘은 분은 사실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자가이식을.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70세 넘어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한 케이스들이 있고 뭐 잘 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보험은 안 되고요. 또 아주 건강하신 분이면 해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많고 스테로이드를 어떤 환자는 소론도를 쓰고 어떤 환자는 덱사메타존을 쓰느냐, 이거는 우리가 약제가 처음 개발될 때 물론 소론도하고 덱사메타존은 그 강도도 다르고 뭐 부작용도 조금 다르고 실제로 이제 스테로이드의 성격도 조금 다르지만 처음 개발될 때 어느 약을 우선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조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이제 덱사메타존 같은 경우는 고연령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조금 반응은 괜찮더라도 부작용이 좀 견디기 힘들다는 데이터가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세 넘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론도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뭐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선별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사전 질문들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답변 이제 시간을 가졌고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그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재발돼서 2차 이식을 한 것 같습니다. 4차 항암 치료를 했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는데 2개월 후인데 말초 신경증이 계속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혹시 엄연석 교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차 이식을 하고 2개월인데 누가 말초 신경염이 계속 지금 이제 신경증. 예, 보통 이제 이식을 2차 이식을 할 정도면 기존에 이제 치료를 하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벨케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량 항암 치료도 뭐 일부 또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신경독성, 특히 이제 말초신경염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초신경염은 상당히 좀 오래 갑니다. 특징이. 그래서, 뭐 잠깐 쓰고 마는 거는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약제 사용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된 경우는 신경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좀 이 신경염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서 뭐 조금 약제를 쓴다든지 거기에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증 완화하고 뭐 그런 신경염에 쓰는 약제들
같이 사용하면서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다 보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관찰을 하면 나중에 가면은 조금씩은 좋아지지만 맞습니다. 다른 것처럼 빨리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이식 전에 M단백이 0이라고 들었고 이식도 잘 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식 전에 이런 암세포가 M단백이 0인 제로인 거죠.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것과 이식한 후에 재발광 기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이식 전에 최대한 M단백을 0으로 만들고 또 그 0이라는 게 우리가 M단백뿐만을 요새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서 분자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깊은 반응을 가져오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생존 기간이 무진행 생존율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올라가고요. 이미 다 연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식 전에 좋은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또 강의와 또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또 많은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상당 부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들이 워낙 많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거의 비슷한 치료들을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또 항암 반응 등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믿고 싶은데요. 또 교수님 혹시 이제 끝내시면서 혹시 김기현 교수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예, 먼저 해주시죠. 오늘도 이제 오후회를 보면서 이제 환자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질문에 다 대답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진료 환경이 충분하게 환자들이 만족할 만큼 이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강의 이제 유튜브 아마 이 강의 내용이 편집돼서 유튜브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직접 자기가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직접 설명 듣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옛날보다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염현석 교수님. 예, 오늘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아까 질문도 듣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재발 방지하고 생존율을 올리고 뭐 당연히 환자분들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또 신약에 대한 접근성 뭐 보험 문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교수님 또 강의하고 또 질문 답변 해주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혈액암협회 그 스태프들 지금 준비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발골수종 한국 대한혈액학계 다발골수종 연구에는 여러 환우분들의 그런 그 우리 의학 연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연구 및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그 감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이 시간에 꼭 유튜브 온 하시고 웹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